이런 와중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내놓은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최저임금 관련 내용이 누락돼 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의 불리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뺀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네, OECD 보고서 원문에는 최저임금 내용이 있는데 이를 해석한 기획재정부 자료에는 이 부분만 쏙 빠졌다 이 얘기죠. 네, OECD 경제전망 보고서 중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분석 부분인데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창출을 지연시켰다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동안 논란이 됐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줬다는 점을 OECD가 인정한 건데요. 기재부가 배포한 보도 참고 자료에는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이 아예 빠져 있습니다. 이를 두고 최저임금의 악영향에 대한 보도를 우려한 정부가 일부러 누락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네, 기재부의 설명이 궁금한데요. 뭐라고 합니까? 기재부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언론사의 보도 편의를 위해서 OECD 보고서를 정리해서 자료를 배포한 것일 뿐인데 논란이 됐다는 겁니다. 기재부는 OECD 보고서 원문을 통째로 번역한 게 아니라 지난번 보고서와 다른 새로운 내용 위주로 참고 자료에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최저임금 부분은 지난해 11월 OECD 보고서에도 담겨져 있어서 제외했다는 주장입니다. 게다가 참고 자료 맨 뒤에 OECD 보고서 원문을 첨부해 놔서 의도적으로 누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한승입니다.